닥터파이어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닥터파이어입니다. 자, 오늘은 갑자기 요즘에 제가 안 본 사이에 핫한 게임이 하나가 떠오르고 있길래 그거를 제가 하나 날로 먹으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. 그 어몽어스라는 게임이 요즘 난리도 아니더만요. 그래서 어몽어스 캐릭터를 그 나무를 깎아가지고 절대 안 죽는 어몽어스 캐릭터로 제가 변신을 시켜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절대 안 죽어, 절대. 자, 그럼 만들어보겠습니다. 뿅! 자, 일단 저는 어몽어스 게임을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어요. 이거 마피아잖아, 말하자면. 그죠? 마피아 같은 게임을 이렇게 게임화 시켜놓은 건데 재밌겠더라고요. 자, 어쨌든 그 캐릭터는 굉장히 쉽게 생겼더라고요. 일단 기본적인 모형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됐죠? 이렇게 잘라주면 되겠습니다. 아, 너무 쉬워. 맨날 이랬으면 좋겠어. 가방 같은 거 메고 있더라고요. 처음에 팔인 줄 알았는데 뒤에 뭐 산소통인지 뭔지 몰라도 백팩을 메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 하나를 딱 붙여주면 끝나겠습니다. 됐어. 자, 요렇게 나무로 일단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줬습니다. 그래서 요거 요 가방의 정체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자면 이 녀석의 자식들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. 그래서 얘가 힘을 딱 주면 귀엽죠? 어몽어스 새끼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자, 여러분, 요게 지금 왜 제가 새끼를 만들었냐면 이거를 8개를 만든다면 너무 많이 생물이 필요하게 될 것 같아서 요 새끼들을 8개를 만들어서 요 녀석 엄마까지 오늘 생물로 만든 걸 이벤트를 할 생각입니다. 자, 그래서 요 새끼까지 해가지고 지금 빨리 생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자, 임포스터. 여러분, 날마다 오는 생물 파티가 아닙니다. 그래서 거푸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작은 녀석. 와, 거푸집 8개 만들어야 됩니다. 자, 만들어볼게요. 일단 뭐 작으니까 좀 쉽겠죠? 크게 부담 없이 만들어보겠습니다. 빠바바바바바. 자, 여러분, 아, 이거 거푸집 8개 만든 것도 장난 아니구만. 지금 해가 졌어요. 밖에 해가 졌어. 아,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조금 해가지고. 자, 이제 이 돼지 주석을 녹여서 쇠 고깃국을 끓여서 이렇게 샘물을 녹인 다음에 거푸집에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이것만 부으면 끝나. 제발. 오랜만에 샘물 파티. 네, 여러분, 일단 샘물이 1차 녹았습니다. 이거 두 번에 나눠서 부을 거예요. 일단은 큰 거 먼저 부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랜만, 오랜만. 가자, 가자, 가자. 자, 두 번째 작은 놈들 가겠습니다. 지금 샘물 두 번째 녹였어요. 가자!
여러분 여기서 요거를 꺼내볼 건데요. 이 중에 살아남은 놈만 이벤트로 여러분에게 발송이 됩니다. 분명히 지금 요 조그마한 녀석들은 구멍이 너무 작고 크기가 작아서 제대로 생물이 안 들어갔을 확률이 꽤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부터 이 까는 게 중요해요. 까서 딱 깔끔하게 어몽어스 캐릭터 모양이 나온 애들은 여러분께 오늘 이벤트를 통해서 발송하겠습니다. 자 일단 큰 놈부터 까볼까요? 어휴 깨졌다 이거. 오씨 열 때문에 깨졌나 봐요. 뜨거워가지고. 오 일단은 뒤에는 잘 만들어졌죠? 야 와씨 이렇게 안 꺼내죠? 오 대박 대박. 오오 오, 잘 만들어졌죠? 요건 제가 가르면 되니까. 그래서 요거 엄마 어몽어스 하나 남았습니다. 절대 안 죽죠? 생물이라서. 자 그리고 이제 새끼들. 아 약간 처음에 내가 붙는데 약간 느낌이 쎄하더라고. 구멍이 바로 딱 막히더라고 생물 때문에. 그래서 한번 오픈을 해볼게요. 첫 번째 1번 어몽어스 시민이었느냐 임포스터입니다. 가자. 어? 됐네. 이게 엄청 양이 조금밖에 안 돼서 그랬던 거구나. 오씨 이렇게 딱딱해. 너무 귀여워. 귀여워. 자 1번 어몽어스 일단 합격으로 쳐줄게요. 그리고 2번 어몽어스. 오 대박. 오케이. 2번 어몽어스도 합격. 완전 귀엽죠? 3번 가자. 이거 다 됐겠는데 이거 이래가지고. 아 지금 이벤트 다 해줘야 되네. 이봐 다 잘 됐어요. 이상하다. 안 된 애가 있을텐데. 어 얘도 됐어. 이게 다 됐겠네 이거. 4번째 성공. 그래서 8마리 다 성공이네. 이거 다 이벤트입니다 여러분. 자 이제 갈아가지고 마지막 어떻게 이벤트 할건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빵.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어몽어스 샘물로 한번 만들어봤는데 아 제가 솔직히 지금 세이버레드 이번주에 만들고 나서 너무 기운이 없어가지고 요 큰 녀석만 일단 샘플로 좀 갈아봤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샘물로 어몽어스 캐릭터가 있다면 뭐까지를 딸 수가 없겠죠 게임에서처럼. 그래서 아마도 임포스터가 샘물로 만든 녀석이 아닐까 추측해보면서. 자 이제 이벤트 공지갑니다 여러분. 이 이벤트는 우리 4행시 한번 가시죠. 어몽어스 4행시 가장 재밌게 지어주신 두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를 제가 생각해봤을 때 요거 8개 미니미 세트 어몽어스 8명 미니미 세트랑 요 큰 녀석 이렇게 두 분께 드리는 게 더 받으시는 분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. 이거 각각 하나씩 주면 뭐 하겠어요. 조그만한 거 그죠? 이거 제가 이벤트 보내드릴 때는 깨끗하게 다 갈아서 보내드릴 거니까 댓글로 재밌게 4행시 지어주길 바라겠고 오늘도 재밌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닥터파이였습니다. 예! Doctor Fire! 불장난 보고 싶지? Doctor Fire! 장난감이 갖고 싶지? 샘물로 Doctor Fire!